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0편 비극으로 막을 내린 충혜왕의 폭정.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석.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서기 1339년 3월 24일 고려의 제27대 임금이었던 충수광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왕위는 누가 계승하게 될까요? 고려 조정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충수광의 큰아들이죠. 왕정이 28대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더군다나 왕정은 이미 16살 때 한번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왕노릇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등의 사서에서는 왕정을 세자라고 하지 않고 전왕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정이 바로 충혜왕이죠. 그런데 고려의 왕위 계승이나 왕권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원나라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원나라에 가 있던 여건왕장 전윤장이 고려로 돌아오는데요. 전하, 신 정윤장이옵니다. 오, 그대는 첨의평의 이기와 함께 과인의 왕위 계승을 허락받기 위해 원나라로 가지 않았던가? 헌데, 어찌하여 혼자 급히 귀국하였는가? 첨의평리께서 원나라 조정의 사정을 급히 전하께 아뢰라 하였사옵니다. 원나라의 사정이 뜻하던 바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사정에 여의치 않사옵니다. 첨의평리 이규가 선왕의 지위를 계승하게 해달라는 과인의 주청을 황제에게 올렸던 것 아닌가? 왕이 계승을 요구하는 전하의 뜻이 황제 폐하께 전달되지 못하였사옵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번에도 바야흐의 농간 때문인가? 그러하옵니다. 반대로 바야흐는 황제에게 심왕 왕고로 하여금 고려의 왕위를 계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사옵니다. 바야흐 그 자가 결국...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다? 대오군 손수경을 들라하라! 전왕은 대오군 손수경과 전윤장에게 금은을 비롯한 물품을 들려서 원나라로 보냈다. 원나라의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신의 왕위 계승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엘테무르라는 승상이 원나라 조정에서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고요. 그 엘테무르는 충혜왕을 자식처럼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1330년대 중반에 그가 사망을 하자 엘테무르의 경쟁자이면서 충혜왕을 대단히 미워했던 바얀이 권세를 잡았고 그 때문에 충혜왕으로서는 원나라 조정으로 하여금 복위 허락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뇌물공세라도 펴볼 양으로 손수경과 전윤장에게 금은보화를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충수광 사후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왕위 계승 허락을 받지 못해서 고려의 정국이 대단히 불안정한 실정이었는데요. 이 무렵의 충혜왕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태를 보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는데요. 사서에는 전왕으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충혜왕으로 칭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때 충혜왕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충혜왕이 외숙인 홍융의 후처 황씨와 간통하였다. 황씨는 만우 원길의 딸인데 용모가 아름다워서 홍융이 항상 안방에 가둬놓고 친척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홍융이 죽자 충혜왕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간통하고 황씨에게 금으로 만든 그릇과 고급 비단 10필, 모시 100필, 쌀과 콩 100섬을 주었다. 충혜왕이 환관 유성의 아내인 인씨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구천우와 강윤충을 데리고 유성의 집에 행차하여 유성에게 술상을 차리도록 하였다.
왕의 마음은 그의 처를 범하는 데 있었는데 유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왕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서 찾아온 줄 알고 지성스럽게 대하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 충혜왕이 남씨를 노영서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남씨는 본래 양반의 아내였는데 충수왕이 빼앗아서 가까이 하였고 다른 신료들과도 간통하였다. 충혜왕도 남씨와 관계하고서 그녀를 노영서에게 아내로 주고서는 그 집에 자주 드나들며 사통하였다. 충혜왕과 간통했던 외숙 홍융의 후처 황씨가 충혜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었는데 왕이 승려 의사 복산에게 명하여 황씨의 임지를 치료하게 하였다. 왕은 항상 열약을 복용하였으므로 관계한 여자들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자, 원나라로부터 왕위 계승에 대한 결제를 받아내느냐 아니면 심왕 왕고에게 국왕의 자리를 빼앗기느냐 하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왕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한 폐륜적인 음행을 무차별로 자행한 충혜왕의 이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는 충혜왕의 이러한 성격이 어린 시절에 원나라에서 숙의하면서 지내던 시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원에 들어가서 원황제의 궁정의 숙의를 서면서 집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료에 보게 되면은 당시 원 정부의 권세가 했던 뭐 옌테무르라든가 나 이제 여러 위구르 사람들 또는 이른바 회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이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어떤 위구르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그 궁정 숙위에 결석까지 하는 그런 식의 일탈 행위를 하는 바람에 당시 원의 또 다른 권세가 했던 바얀의 미움을 샀던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가 보기 직전에 보였던 그런 여러 가지 음행들이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강한 교수가 거론한 충혜왕의 어린 시절의 일탈 행위에 관해서는 고려사 자료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충혜왕이 16세 왕위에 올랐다가 물러나 원나라에서 숙의하고 있을 때에는 그를 총애하던 엘테무르가 죽었고 엘테무르의 경쟁자였던 바야는 충혜왕을 매우 각박하게 대하였다. 충혜왕은 회골인 소년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우스갯소리를 하고 다녔으며 한 회골인 여자를 사랑하여 어떤 때는 숙위에 들어오지도 않으니 바얀이 그를 더욱 미워하여 충혜왕을 발피라고 지목하였다. 여기에서 회골인은 회회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위구르족을 일컫습니다. 또한 바얀이 충혜왕을 발피라고 불렀다고 했는데요. 발피란 요즘 말로 치면 건달 혹은 날건달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원나라에 함께 갔던 종신들이 충혜왕의 행동에 불만스러워하면서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는데 전임 군부판서 이조년이 경계하는 말로 아뢰었다. 전하께서 이곳에서 황제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하루하루를 근신하여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예절을 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셔서 누를 자청하시옵니까? 그러나 이는 전하의 잘못은 아닐 것이옵니다. 전하는 궁녀나 환관의 집에서 자라시어서 함께 노는 자들 중에서 무뢰배들이 많으니 누구에게서 옳은 말을 듣고 옳은 일을 배우겠사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아첨하는 무리를 멀리하시고 학자들을 부디 가까이 하시어서 행실을 고치시고 스스로 조심하여... 그만! 그만하라! 나는 늘 하던 대로 할 것이야! 충혜왕은 이조년의 말을 듣다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담을 넘어 도망쳤다. 그러자 바얀이 황제에게 고하였다. 폐하! 왕정이라는 저자는 본시 행실이 나빠서 숙의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오니 그의 아버지가 있는 고려로 보내서 지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해서 고려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인 충수광도 아들 충혜왕을 일컬어 발피라고 불렀을 정도로 정을 주지 않았으나 결국 유언을 남겨 왕위를 계승하라 하였다.
당장 복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복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음행을 하거나 이런 위구르 회회인들과 교류했던 것이 단순히 방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볼 일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서역 사람들과의 인맥을 구축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도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방탕하다는 것으로만 간주할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서에 올라있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충혜왕의 원나라에서의 일탈을 방탕 그 자체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왕인 충수강 사후 복위를 앞둔 시기에 외숙의 후처와 간통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른 것은 일국의 군주가 취할 바는 아니지요. 충혜왕은 여전히 원나라로부터 왕위 계승에 대한 추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걸림돌은 역시 원나라 조정의 권신 바얀이었습니다. 황제 폐하, 왕정이 비록 사망한 고려왕의 맏아들이라고는 하나 그자는 낡은 다림으로 복위시켜서는 난이 될 것이옵니다. 시망 왕후를 고려왕에 봉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자 고려 조정의 사정이 다급해졌겠지요. 전하, 원나라에서 여러 관리들이 전하의 복위를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나 승상 바얀의 고집이 여전하여 답답한 사정이 풀리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대체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만일에 본국의 원로 대신이 글을 올려서 황제에게 진정을 한다면 우리의 뜻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제추회의를 소집해서 계책을 세우도록 하라. 이리하여 권부 등의 원로 등이 행성에 글을 올려 충혜왕을 복위시켜 줄 것을 청하니 행성에서는 그 글을 중서성에 보냈다. 자, 사정이 이러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충혜왕은 충격적인 강간 사건을 일으킵니다. 주상, 이제 머지않아 선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니 내 어찌 주상을 위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수 있겠소? 자, 주상을 위해 마련한 연회이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시오. 고맙습니다, 마마. 충혜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이 사람은 원나라 출신의 경화공주인데요, 충혜왕의 아버지인 충수광의 후비가 됩니다. 친모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후비이니까 충혜왕에게도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죠. 자, 마마께서 과인을 위해 베풀어주신 잔치니라 실컷 먹고 마음껏 즐기도록 하라. 무엇들 하느냐?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연회가 끝난 다음에 사단이 생깁니다. 술자리가 끝났는데도 충혜왕은 취한 채로 물러가지 않고 있었다. 마마는 벌써 침소로 들어가셨느냐? 그렇다면 나도 마마의 침소로 가야겠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마! 내가 왔습니다! 주상! 이게 대체 무슨 뜻이오? 고려사 조료에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충혜왕은 취한 채 하며 경화공주의 침실로 뛰어들었다. 공주가 놀라서 몸을 일으켰다. 충혜왕은 송명리 등의 무리에게 지시하여 공주의 몸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아 말을 못하게 한 다음 끝내 간음하였다. 충혜왕이 아버지 충수강의 후비인 원나라 황실 출신인 경화공주를 겁탈한 희대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선 윤은숙 강원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료에 따르면 충혜왕은 성품이 호방하고 음탕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으로부터 왕위를 승인받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충혜왕이 그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경화공주를 음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당시 그 엘 테무르 측을 제거하고 원나라의 새로운 집권자가 된 바얀 승상이 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보기를 꾀하는 충혜왕의 일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심한 고를 옹립하려는 조정무리에게 충혜왕이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서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분명히 패륜적인 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은숙 교수는 충혜왕이 이 사건에 빠져들므로 해서 끈질기게 고려의 왕위를 노렸던 심왕 왕고 쪽 세력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소지가 있는지 사건 직후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경화공주는 강간당한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 원나라로 돌아가려고 사람을 시켜서 말을 사도록 하였다. 그러자 충혜왕이 말을 사고 파는 시장을 폐쇄하였다. 바로 이때 경화공주가 은밀하게 불러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적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심왕파였습니다. 그는 경화공주가 베푼 연회에는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았었는데 경화공주는 조적에게 그날 밤 성폭행당한 실상을 낱낱이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심왕 왕군 나리를 고려의 국왕으로 옹립할 수 있는 기회구나. 조적은 무리를 이끌고 충혜왕이 거처하고 있는 궁으로 갔으나 사람들이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조적은 영안궁에 이르러 여러 백관들을 불러모았다. 심왕 왕고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충혜왕은 20여 명의 기마대를 이끌고서 지금 조적이 영안궁 안에서 백관들을 모아놓고 음흉한 작당을 하고 있다. 자, 가자! 드디어 영안궁에 이르렀으나 문이 닫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충혜왕이 사람을 시켜서 조적을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영안궁의 문을 걸어 잠가놓고 그 안에서 조적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잘 들으라! 전임 혹은 이안, 장은, 오은! 이 세 사람을 순군수 사령관에 임명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미 이 나라 임금의 국세를 확보하였다. 군부총령 유원, 좌사보 이달충, 군부좌랑 성원도 등은 이 국세를 빼앗기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사수하도록 하라. 경화공주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터진 직후에 심왕 왕고를 국왕으로 추대하려는 조정무리의 움직임이 이처럼 척척 진행된 것으로 봐서 충혜왕이 사전에 의도된 사건에 말려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얘기죠. 사실은 사실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실수를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하거나 의도한 대로 이끌려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본질적인 본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누군가 이용해서 역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 자체가 워낙 그 충혜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 의도해서 그런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조적 일당이 국세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심왕 추대 세력인 조적과 충혜왕 세력 간의 상황 반전을 노리는 선전전 또한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심왕 왕고의 수하인 박전이라는 사람이 평양으로부터 개경에 와서 심왕이 고려의 국왕이 되었다고 거짓으로 선전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김주장이 원나라에서 와서는 충혜왕이 왕위를 계승하였다고 역시 거짓으로 선전하였다. 충혜왕은 거리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을 붙이게 합니다. 조적 등이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여 반역을 도모하려 하니 그 죄가 막중하다. 거기 가담한 여러 관원들 가운데 바른 길로 돌아오려는 자들은 내 용서할 것이다. 그러자 이에 지지 않고 조적이 관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모름지기 고려 조정의 정승인데 전왕이 자행한 황음무도한 행동을 보고도 만일 이것을 원나라 조정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이다. 충혜왕이 나를 죽이고자 하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전왕이 거처하는 궁을 습격할 것이다. 자, 나가자! 이때가 1339년 8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심왕 왕고를 고려 국왕으로 옹립하려는 조적이 순식간에 1,000명의 무리를 동원해서 충혜왕의 궁을 습격하러 나선 것이죠. 한편 충혜왕도 몸소 말을 탄 채로 군사를 이끌고 결전에 나섭니다. 조적을 비롯한 역도들을 향해 화를 쏘아라! 결과부터 말하자면 충혜왕의 군사에게 쫓긴 조적은 경화공주의 처소로 도망쳤다가 붙잡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는 경화공주를 만호 임숙의 집으로 옮기게 합니다. 이때 심왕 왕고는 평양에서 상황을 엿보고 있었는데 충혜왕은 군사를 보내서 왕고를 체포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11월 2일 전하, 원나라에서 중서성 간사관 둘인 일행이 지금 도성에 당도하여 선입은 밖에 있다 하옵니다. 이번에는 필시 왕위 계승에 대한 황제의 칙명을 가지고 왔을 것이니 과인이 선입은 밖까지 나가서 맞이할 것이다. 자, 가자! 둘인 등은 먼저 경화공주의 궁에 이르러 황제가 보낸 수를 올렸다. 이어서 충혜왕의 저택으로 가서 국세를 가져다 주었다. 자, 결국 원나라에서는 충혜왕의 왕위 계승을 인정한 것이죠.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에서 충혜왕의 복위를 인정한 그 배경에는 우선 원나라 조정의 권력구도의 변화가 한 몫을 했습니다. 1330년대 중반에 충혜왕을 총애하던 엘테무르가 사망을 하자 충혜왕을 대단히 미워했던 바얀이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충혜왕으로서 고려 국왕으로 복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얀이 경쟁자 옌테무르가 사망한 다음에 측근들을 죽이고 그 경제 기반까지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옌테무르의 딸이기도 했던 순제의 비를 주산하기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 기반으로서의 궁상부라는 그 기관의 그 기반까지 같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바야니 세력을 너무 확장하니까 당시 그 순제의 또 다른 비였던 기황후에게 큰 위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옌테무르의 딸이 주사된 다음에 기황후가 자기가 제2황후가 되겠다고 로비를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은 것이 또 바야니였거든요. 그래서 그 바야니과 기황후가 일단 척을 지게 됩니다. 1339년 10월에 바야니 대승상이 되긴 하지만 이미 기황후 세력이나 다른 세력의 견제를 받아 세력이 많이 위축된다. 고려에서 일단 먼저 충혜왕의 복위를 위하여 강력하게 로비를 했고 그 다음에 바얀을 견제하던 기황후가 충혜왕의 복위를 묵인하거나 지지했던 것이 충혜왕의 복위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강한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기황후는 충혜왕이 복위되던 해인 1340년 말에 원나라 순제의 제2황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원나라 조정에서 심왕 왕고를 고려의 국왕후보 반열에서 제외했을까요? 윤은숙 교수의 얘기입니다. 심왕 고는 고려 관리들에게 이미 설득력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고 그는 이미 충수광대의 왕위를 누렸다가 고려 관리들의 반대로 실패했기 때문에 원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충혜왕이 경화공주 음행 사건으로 원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원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잘 이용한다면 쉽게 충혜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심양 고세력은 유양에 거주하면서 끊임없이 원의 정치 세력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서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항상 심양 세력이 고려 왕위의 대안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혜왕에게 옥새를 넘겨줌으로써 고려 국왕으로서의 복위를 인정해주는 듯 했지만 원나라에서 온 단사관 두린이 경화공주로부터 충혜왕에게 음행을 당한 사건의 전말을 전해듣고 난 뒤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는 황제 폐하를 대신하여 명을 내릴 것이다. 오늘 이후로 고려의 정사는 나강군 김지겸과 전임 첨의평리 김자 이 두 사람이 임시로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주 음행 사건의 혐의가 있는 충혜왕을 비롯하여 홍빈 등 13명을 포박하여 원나라로 압송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충혜왕은 원나라의 서울로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충혜왕이 조정을 비우고 원나라로 연행되자 고려 조정에서는 원나라 출신의 두 공주가 주도권을 다투는 형세가 전개됩니다. 김지겸에게 정동성의 사무를 임시로 맡게 할 것이며 김자를 제조도 첨의사사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찬성사 정천기는 전왕의 측근으로서 죄를 지었으니 정동성의 감옥에 가두도록 하라! 이러한 명을 내린 사람은 충수광에 비로소 충혜왕으로부터 음행을 당했던 원나라 출신의 경화공주였습니다. 그런데 뭐라? 정천기가 정동성 감옥에 투옥되었다 하였느냐? 여봐라! 정천기를 당장 석방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라! 주상 전하가 올 때까지 내가 그를 궁중에서 보호할 것이다. 이 사람은 원나라로 잡혀간 충혜왕의 왕비 덕령공주였습니다. 그 역시 원나라 출신 공주죠. 원나라 출신 두 공주 사이에 알력이 생긴 것입니다. 해는 바뀌어서 1340년 정월, 원나라에 잡혀간 충혜왕은 원나라 조정의 형부에 수감된 채로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 한림원, 종정부 등 5부의 관원들로부터 경화공주 음행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문을 당합니다. 충혜왕의 전도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두 달 뒤인 3월 원나라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니? 원나라 형부에 갇혀서 신문을 받던 우리 주상 전하가 황제 칙명으로 석방됐으며 왕위에 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전하가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현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부 관원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다 하였는데 갑자기 풀려나게 된 연유가 무엇이오? 우리 전하를 원수처럼 대하던 바야니 실각해서 승상직에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 조카가 바야를 몰아냈답니다. 그래요. 잘 되었습니다. 고려의 왕위 계승은 다문이 원나라의 정치 상황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특히 그 고려 후기의 경우는 고려와 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매우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충혜왕의 복위는 충혜왕과 적대관계에 있던 바얀이 조카 톡토에 의해서 숙청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바얀과 결탁했던 심왕 세력은 바얀의 축출로 원 조정에서 실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톡토는 상식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가능한 한 주변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충수광의 유언이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충혜왕의 복위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서에서도 바얀을 숙청한 조카 톡토가 황제에게 건의하여 충혜왕을 석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몽골 출신의 경화공주를 음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충혜왕에게 죄가 있었다면 의당 벌을 받아야 했을 텐데 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기록에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충혜왕이 강간 사건으로 원으로 끌려간 이후에 경화공주가 몇몇 관료들을 숙청을 하고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남편 충혜왕이 끌려가니까 고려에 남아있던 덕령공주가 경화공주를 견제하면서 몇 가지 그 경화공주 조치들을 원상 복구시키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쪽에서 그 덕령공주의 역할을 뭐 얼마나 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원 내에서는 충혜왕을 복위시키기로 결정한 이상 경화공주의 일은 그 일대로 처리하더라도 일단 그 일을 복위에 연관짓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경화공주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인지 아니면 죄가 있지만 왕위 계승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충혜왕은 1340년 4월에 원나라로부터 고려로 돌아오는데요. 충혜왕의 귀국 직후에 원나라에서는 제2황후 책봉식이 있었습니다. 고려 출신의 기씨가 원나라 순제의 제2의 황후가 된 것이죠. 윤은숙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기황후는 제2황후라고는 해도 순제 토곤 태물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당시 그 제1황후 바양쿠투는 그 외아들을 잃고 궁중의 깊은 곳에 혼자 슬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황후는 궁중의 재정을 담당하는 자정원을 중심으로 궁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혜왕의 폐위나 국민왕의 즉위 그리고 다시 국민왕의 폐위 모두에 기황후가 직접 가담하고 있었고 기황후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고려 왕위가 바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권력이 고려에 미친 영향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 올라있는 관련 기사는 이렇습니다. 원나라에서 기씨를 책봉하여 제2황후로 삼았다. 황후는 본국 행주 출신으로 총부 산랑 기자오의 딸인데 황태자 애유식 리달답을 낳았다. 기식, 기철, 기운, 기원은 모두 황후의 오빠이다. 기황후의 오빠들인 이 기씨 형제들이 원나라 황후의 권력을 배경으로 세도를 부리는 바람에 고려 조정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드디어 충혜왕이 고려로 돌아와서 임금의 자리로 복위됐는데요. 그렇다면 충혜왕 치세의 고려 조정은 어떠했을까요? 충혜왕이 복위한 지 2년째 되던 해를 고려사에서는 충혜왕 후 2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혜왕이 처음 왕위에 오르던 해를 충혜왕 원년, 두 번째 해를 충혜왕 2년이라고 표기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났었지요. 충수광이 사망하자 충혜왕이 두 번째로 왕위에 올랐는데 복위하던 그 해를 고려사에서는 충혜왕 후 원년으로 그 다음 해를 충혜왕 후 2년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충혜왕 후 2년 3월 충혜왕은 박이라치라는 이름을 가진 호군을 은밀히 부릅니다. 너는 예천군 권한공을 아느냐? 예, 전하.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면 권한공의 아내도 아느냐? 권한공의 아내가 절세 미인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과인도 들었느니라. 허니, 그 여인을 은밀하게 불러서 궁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대령하겠사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데리러 갔던 박이라치라는 자가 그 여자의 미색에 반해서 그만 먼저 간음을 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충혜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이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연놈들을 모두 때려 죽여라! 고려사에는 충혜왕이 남녀 모두를 박살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때려서 죽였다는 얘기지요. 그 뒤로 이어지는 기사들도 충혜왕의 포악성을 드러내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왕이 전자유의 집에 행차하여 그의 아내 이씨를 덮쳐 강제로 몸을 더럽혔더니 얼마 뒤에 전자유가 그의 아내와 함께 달아났다. 왕이 강음현에서 사냥하였는데 왕을 호종하던 불량배들이 매에게 먹인다는 핑계로 마을의 닭과 개를 마구 빼앗았으나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후 4년 3월에 왕이 동쪽 교회에 나가 탄환으로 사람을 마치는 장난을 하니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다. 나라의 마구간을 짓는데 민가 100여 채를 헐어 넓게 담을 쌓고 사람들의 말을 빼앗아 그곳에 채워 넣었으며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그곳에 소속시켰다. 사면에 새 궁궐을 기공하였다. 왕이 불량배들을 시켜서 남의 목재를 빼앗았으며 민함계라는 사람이 풍수지리상 궁궐을 신축하는 것이 불리함을 말하니 왕이 노하여 그를 때렸다. 또한 측근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이제 궁궐이 완성되면 노비로 여기를 채우려고 하니 그대들은 각각 용모가 예쁜 여종 한두 명씩을 바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 임금이 신하에게 노비를 청하는 일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수군거렸다.
충혜왕 스스로 굉장히 폭력적인 그 재물을 추구하고 탐욕스러웠던 그런 국왕을 보는 입장이 있고, 한편으로 충혜왕의 여러 정책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혹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종의 공공 차원의 목표를 가지기도 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의 측근들이 양인들을 함부로 천인으로 만드는 것은 묵인한다든가, 인호들을 징발해서 농사가 중지되게끔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토지와 노비를 뺏어서 자신이 만들었던 창고 보흥고에다 귀속시키거나, 또는 그 삼현 지역의 신궁에 길쌈을 위해서 배치된 여종들을 실제 직접 몸소 타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타락한 임금으로 느끼게 되는데, 이 이강한 교수는 고려사 등의 사서에는 폭력적이고 타락한 군주의 모습이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측면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권세가들과 그 전민 견병 세력을 견제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신전을 회수해버리거나 직세라는 걸 만들어서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들 모두를 견제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산해세라는 걸 만들어서 농장을 갖춘 전민 견병 세력들을 견제하거나 그 부귀한 사람들로부터 여비들을 뺏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방법을 통해서 부와 권력 축적해가던 세력을 견제한 부분도 엄연히 있거든요. 어찌됐든 당대를 살아가던 고려 백성들의 생활 형편은 몹시 핍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상도의 한 산원 동정에 살고 있었는데 몹시 가난하여 가산을 다 팔아도 징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욕을 당할 것을 가슴 아파하여 그 딸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포목으로 바꾸어 납부하고는 부녀가 함께 목을 메어 죽었다. 또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세를 징수했는데요. 배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담을 지워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교수는 이 시기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데에는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합니다. 고려 후기의 정치적인 불안정은 관리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동아시아 전체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그 한랭 수민한 기후가 지속되어서 여름에도 저온현상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여름철의 저온현상은 농업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는 기근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요. 특히 그 1341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고려사 전체 자연재해의 25%를 차지할 정도니까 그 양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에도 지진이 있었다거나 혹은 갑자기 자두만한 우박이 내렸다 등 이 기상이변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천재지변에다 충혜왕의 폭정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으니 당시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러했으니 민심이 흉흉했을 것이고 그 흉흉한 민심의 편승에서 괴소문이 떠돌기도 합니다. 저기 그 소문 들었어? 새로 짓는 궁궐 주춧돌 얘기 말이여. 궁궐 주춧돌이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 임금이 궁궐 새로 짓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 아, 그 궁궐 주춧돌 밑에다가 어린애들 그냥 수십 명을 데려다 부르려고 한다는 그 소문 말이지? 아이고, 살아있는 애들을 팎는다고? 아, 그렇다니까 그래. 주춧돌 밑에다 묻을 아이들의 수가 5, 60명인가 그렇대. 그래서 아랫마을은 벌써 애 있는 집들은 다 그냥 애를 데리고 도망을 가거나 숨었다던데. 이러한 괴소문 때문에 아이들을 감추려고 집을 비우게 되자 그 틈을 노려서 불량배들이 마음 놓고 도둑질을 자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충혜왕은 새 궁전의 건축이 늦어진 것을 타박해서 건축 비용과 물품들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방을 붙이고 목재를 제기일 안에 운반하지 못한 담당자들을 낙도로 귀양 보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당대를 살았던 고려 사람들의 경우 백성 노릇하기가 팍팍했다는 얘기죠. 1343년 10월 원나라에서 자장원사 고용보 등이 사신으로 옵니다.
그 이 고영보는 고려 출신의 환관이었습니다. 충혜왕은 고영보에게 술 대접도 하고 함께 격구시합도 구경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인 22일 전하, 원나라에서 대경 타치와 낭중 별실가 등 6명이 사신으로 파견되어 도성 인근까지 이르렀다 하옵니다. 그자들이 왜 왔다 하더냐? 교회에서 황제 폐하의 사면 조서를 반포한다 하옵니다. 그것이야 늘 있는 우례적인 행사가 아니더냐. 과인은 가지 않을 것이니 사신들이 찾거든 몸이 아프다 이르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고용보가 나섭니다. 전하, 그렇잖아도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일찍이 전하를 일컬어 불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마중을 나가지 않으면 황제의 의심이 더욱 심해질 것이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가야지. 여봐라, 과인의 조복을 가져오고 문무백관들도 함께 갈 것이니 복장을 갖추고 나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충혜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교회로 마중을 나갔는데 원나라에서 온 관리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황제의 칙령이다. 고려왕, 저자를 포박하라. 왜 이러는 것이오? 나는 고려의 왕이오. 나는 사납고 포악한 고려의 왕을 잡으러 왔다. 알겠는가? 다치 등이 충혜왕을 걷어차면서 포박하였다. 고원사! 고용보! 그대는 어찌하여 과인이처럼 수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하는 것인가? 나를 원망할 것도 없소. 고려왕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시오. 고려왕을 호위하는 자들은 들으라. 저항하는 자들은 목을 벨 것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썩 물러나라. 사신으로 온 자들이 모두 칼을 빼들고서 왕의 시종들을 붙잡으니 불량배들과 백관들이 모두 달아나 숨었다. 좌우사 낭중 김영후, 만호 강호래, 밀직부사 최한우, 응양군 김선장 등은 창에 맞고 지평 노중경 및 용사 두 명이 피살되었다. 또한 칼이나 창에 맞은 자가 매우 많았다. 고려왕을 말에 태워라. 타치 등이 왕을 한필의 말에 태우고서 달려갔다. 잠시만 멈춰주시오. 자꾸 가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면 술을 좀 주시오. 왕이 괴로워하면서 술을 찾자 한 노파가 술을 갖다 바쳤다. 타치 등은 고영보에게 명하여 국사를 정리하여 다스리게 하고 덕성부원군 기철, 이문 홍빈에게 장동성의 사물을 임시로 맡겼다. 자, 이제 왕이 잡혀갔으니 내탕고를 봉쇄할 것이다. 여보시오! 부탁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얇은 예복을 입고 계십니다. 지금이 동짓날인데 이 추운 날씨에 어찌 그 차림으로 원나라까지 갈 수 있단 말이오. 가죽 옷이라도 갖다 드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은천 옹주가 울면서 말하자 고용보가 옷을 갖다 주도록 허락하였다. 은천 옹주 등 궁인 126명이 추방되었다. 고용보도 원으로 돌아갔다. 충혜왕의 폭정에 대한 보고가 원나라에 수차 올라갔었고 고려의 왕이 무도함으로 그 죄를 다스리라는 황제의 칙령에 따라 원나라로 압송된 것이죠. 윤은숙 교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충혜왕을 폐한 배경에는 기황후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실상 이 시기는 제2황후 기황후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1339년 아들 그 아유시리다라의 출생과 더불어서 바양과 보타시리 일파를 축출한 기황후는 궁정의 재정을 장악하고 정치 세력을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기황후의 희망사항은 고려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황태자로 책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충혜왕의 이른바 왕권 강화책은 여러 면에서 기황후와 대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거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씨 가문과 충혜왕의 크고 작은 원한 관계 또한 일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강한 교수는 충혜왕의 축출이 경제 문제,
즉 원나라 조정과 고려 충혜왕의 무역 정책에서의 갈등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1340년 중반 순제와 당시 권세가 바얀을 이제 물리치고 새로 집권을 하게 된 톡토라는 관료가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굉장히 이전과 다른 조치들을 단행을 하고 있었고, 그 조치들의 주요한 맥락이 이전 바얀 또는 그 전에 옌테무르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무역 관련 기구들을 해체하는 것 또한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무역 정책에 올인하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충혜왕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책 기조 또는 국정 노선상으로 용납이 안 되어서 충혜왕을 제거했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원으로 끌려가는 충혜왕의 행차는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충혜왕 일행이 평안남도 숙주에 이르렀는데 여기 숙주의 수장을 좀 불러주게. 내가 이곳 숙주를 책임 맡고 있는 안균인데 어디 무슨 말인지 들어봅시다. 내가 과인이 아직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입을 좀 내어놓을 수 없겠나. 그러자 안규는 원나라에서 온 대경 타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원나라에서 오신 대경 나리. 왕이 탐욕스럽고 음란하여 벌을 받으러 가는 주제에 저의 이불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원나라의 타치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여기 숙주를 다스리는 수장이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나리. 네가 이 주를 다스리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냐? 국왕의 임명을 받지 않았느냐? 그야 뭐 그렇긴 하옵니다만. 너의 왕이 추위를 못 견디어 이불을 찾는데 네가 주지 않겠다고 하니 그것이 신화된 자의 도리로서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오라, 제 말은. 여봐라! 이놈을 매우쳐라! 숨이 끊어져도 좋으니 사정 봐주지 말고 매우쳐라! 그해 12월, 원나라로 압송된 충혜왕은 원나라 황제 앞에 불려나갑니다. 그대는 백성을 살펴야 하는 국왕의 자리에 앉아서 너무도 심하게 백성들을 약탈했다.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짐은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그대를 유배형에 처할 것이니 짐을 원망하지 말라. 저자를 계양현으로 유배하라! 충혜왕은 함거에 태워져서 멀리 계양현을 향해 귀향길을 떠납니다. 고려사에는 계양현은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에서 2만여리나 떨어진 먼 곳이라고 올라있는데요. 지금의 광동성에 해당합니다. 사서에서는 충혜왕의 귀향길을 수종하는 신하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충혜왕은 12월에 계양현을 향해 출발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이듬해인 1344년 정월, 충혜왕이 수레에 태워져서 달리니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계양현까지 이르지 못하고 악양현에서 죽었다. 독살당했다고도 하고 귤을 먹고 운명했다고도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백성들은 기뻐 날뛰면서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백성들에게 왕의 덕이 미치지 못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왕이 떠날 때 궁중과 길거리에 노래가 유행하였는데 아야마고 진하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그 뜻을 이제 가면 언제 오나라고 해석했었는데 나중에는 해석하기를 악양에서 숨을 거두었구나. 이제 가면 어느 때 다시 올 것인가 라고 하였다. 그해 2월. 자, 내가 안고 갈 터이니 안기도록 하여라. 자. 자, 황제 폐하께 인사드리거라. 황제 폐하, 신 왕흥이옵니다. 오, 그대가 바로 고려 세자로구나. 올해 몇 살인고? 8살이옵니다. 8살이라. 참 똑똑한 아이로구나. 고려 출신의 환관인 고영보의 품에 안겨서 원나라 황제 앞에 불려간 이 아이가 바로 고려 왕실의 원자. 바꿔 말해서 귀향길에 죽은 충혜왕의 맏아들이자 고려의 29대 임금이 될 충목왕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는 장차 아비를 배우겠느냐, 어미를 배우겠느냐? 어머니를 배우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오, 그래. 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이제 너는 고려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스리거라. 그런데 이때 고려 왕실에는 이미 장성한 충혜왕의 동생 왕기가 있었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뒷날에 공민왕이 되는 인물인데요. 어째서 장성한 왕기를 놔두고 갓 8살짜리를 국왕자리에 앉혔을까요? 아이의 어머니이자 충혜왕의 비였던 덕녕공주의 섭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이강한, 윤은숙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덕녕공주로 하여금 섭정하는 상황을 원이 원해서였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충혜왕같이 원조정으로서는 여러모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물 대신 그 아들, 아직은 아무런 목숨을 낼 수 없는 충목왕이 고려왕위에 앉아있는 것이 원으로는 편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녕공주의 정치적인 성향이 알려져 있다면 그 섭정을 용인한 셈이 되었던 이 원조정의 충무왕 즉위 결정을 배경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덕녕공주는 경화공주가 충혜왕에게 강간을 당한 다음에 충혜왕이 원으로 끌려가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덕녕공주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덕녕공주의 정치적 성향이 좀 확인되는 바가 없어서 뭐라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충무왕의 즉위에는 그의 어머니 덕녕공주 1인 집안의 입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남편 사후에 일체의 사물을 부인이 처리하는 몽골의 관습에 따르면 어린 충무왕의 즉위 후 모친의 섭정이 당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충무왕의 즉위에 황제의 총애를 입고 있던 고영보가 일정한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기의 모친 명덕태후는 고려인 출신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왕기가 후일 그 보타시리 공주 즉 노국공주와 혼인을 통해서 황금시족 안에 편입된 뒤에야 겨우 이제 고려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성한 왕기의 즉위를 원나라나 덕녕공주가 원했을 리가 없습니다. 시동생에게 왕위를 넘기는 이보다는 8살짜리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이 섭정을 하겠다는 덕녕공주의 의지가 작용했겠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0편 비극으로 막을 내린 충혜왕의 폭정. 이상낙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